안녕하세요. 축구와의 모든 것 올댓푸치입니다. 오늘은 요즘 대세인 풋살아 나이키의 머큐리얼 프록시모 T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퍼를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라이니트가 사용됐고 슈퍼플라이보다 조금 더 두툼했습니다. 실착시 기존 머큐리얼들의 얇은 느낌보단 두툼하고 묵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지발가락 쪽 인사이드 부분에는 조금 까칠까칠한 소재가 사용되었는데 이 부분은 드리블 시 크게 체감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슈퍼플라이와 동일하게 발과의 밀착도와 지지력을 높여주는 플라이 와이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퀴드 크롬 버전은 런칭 버전보다 두꺼운 끈이 사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머큐리얼 프록시모에는 슈퍼플라이와 동일한 다이내믹 칼라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축성이 좋고 모양이 잘 잡혀 있습니다. 턱 부분까지 이어져 있어 발과의 일체감을 높여줍니다.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머큐리얼 프록시모 내부의 발가락 부분에는 두툼한 쿠션이 덧대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족부를 감싸는 부분은 얇은 스웨이드만 사용되었습니다. 신발 자체의 일체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발이 밀리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뒤꿈치 부분은 검정색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 뒤꿈치 들림 또한 없었습니다. 인솔을 보시겠습니다. 인솔의 두께는 보통 수준이고 경량화를 신경 쓴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쿠션감이 있습니다. 단단한 맨땅 경기를 대비한 듯 보입니다. 머큐리얼 프록시모는 내장형 힐 카운터를 사용했으며 보통의 높이입니다. 축구화들에 비해 조금 말랑한 수준이고 뒤꿈치를 잘 잡아주었습니다. 평범한 힐 카운터입니다. 아웃솔의 가장 큰 특징은 미드솔과 아웃솔 사이에 위치한 쿠션입니다. 중족부부터 뒤꿈치까지만 적용된 이 쿠션은 단단한 맨땅 경기를 대비한 듯 보이고 말랑한 인솔과 함께 매우 좋은 쿠셔닝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웃솔은 고무 재질로 제작되었고 다수의 작은 스터드를 배치해 안정감을 높인 모습입니다. 스터드의 모양은 육각형이고 스터드마다 빗금 또는 원 모양의 홈이 파여 있습니다. 인조잔디에서 착용했을 때 매우 높은 마찰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머큐리얼 프록시모는 니트를 사용한 일체감, 풋살아 치고 가벼운 무게, 그리고 풋살아 특유의 편안함까지 삼박자가 고루 균형을 갖춘 완성도 높은 신발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머큐리얼과는 조금 다르게 묵직한 느낌이 있어 슈퍼플라이나 베이퍼의 쫀득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겐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았습니다. 올댓부츠는 무릎과 발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풋살아치고 가벼운 무게와 안정감, 그리고 발과의 완벽한 일체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풋살아를 추천합니다.